팀인 강경 팀이 진사팀의 역기상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카우트 속어 뭐 누르는 거예요? 그러시는데 플리피콘 보면은 스피드업 같은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거 누르는 거예요. 스피드업 같은 게 뭐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고 딱 하나밖에 없어. 그거 누르면 스카우트 속업이에요. 일단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800억 빌드를 가볼까? 서킷 브레이커 800억 할만한데. 800억 가보자. 이 팀님 라이그는 처음이네요. 이러시네요. 저도 라이그는 처음이네요.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리마스터에서 다른 건 안 바라는데 혹시라도 패치를 할 거면 스카우트는 그냥 놔둬도 상관이 없거든요. 저는 지금 놔둬도 잘 쓰고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스카우트보다 벌처를 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벌처는 정말 좋아요. 벌처 진짜 사기인 것 같아. 프로드 경기 보면은 이제 벌처 때문에 이제 프로토스가 빡쳐하는 걸 볼 수 있을 거고 저그뿐만 아니 프로토스뿐만 아니라 저그도 빡치기 때문에 이 벌처라는 유닛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벌처는 너프가 시급합니다. 진짜 시급해요. 진짜 이게 말이 안 되는 유닛이야. 마인을 한 두 개로 줄여줘도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너프를 해줬으면 좋겠어. 이제 사기야. 아니 마인 그 씨 아 75원짜리로 그 데미지가 살벌한 마인 3개를 깔 수 있다라는 게 지금 말도 안 돼요. 예. 스카우 가격 하락한다고? 그러면 진짜 좋겠다. 예. 이티니 유튜브 광고비 한 달에 얼마 뽑으세요? 이러시네요. 그거 알아서 뭐 하게요. 예. 뭐 경쟁하시는 분인가 봐요. 유튜브 하시는가 봐. 안 알려줌. 알려줄 이유가 뭐 있어. 근데 이 새끼 왜 2게이트를 갔냐? 잠깐만. 아니 뭔데 2게이트 갔어요? 아 잠깐만 이거 뭐야? 이러면 배럭을 하나 더 지어요 여러분들. 이거 원래 2게이트를 가면 안 되거든. 원래 이렇게 안 하잖아. 뭐야 이 사람. 오리지널 유저야 뭐야 이거. 아싸 잡았다. 이러면 투베럭을 간 다음에 투베럭을 간 다음에 자 생각을 해야 돼. 투베럭을 간다. 근데 사냥은 투게이트다. 아 그러면은 정면덱을 절대 못 이긴다 생각을 할 수 있어. 근데 정면덱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딱 하나 찾아봐. 사냥은 질럿이 많으면 파이어벳한테 약하다. 파이어벳 좋아요. 생각했죠? 지금 머릿속에 굴렸어? 파이어벳이라는 걸 뽑겠다라고. 그리고 스캔 달고 파이어벳이 해답이 될 수 있어요. 파이어벳이 지금 큰 해답이 되어줄 수 있어. 파이어벳 봤죠? 빼죠? 파이어벳 무서우니까. 파이어벳은 못 이겨요. 질럿이 못 이겨. 파이어벳 답은 파이어벳이다. 자 아니 이러면서 아카데미 멀티하면 된다니까. 나가면서 상대방 정면 대결에 신경을 쓴 거고 제가 일단은. 그래서 정면 대결 신경을 써서 정면 대결 압박을 하고 그러면서 앞마당 멀티 가져가면은 상대방도 스팀팩 된 다음에 싸우면은 뭐 골치가 아프거든요. 그러면서 사정거리 업그레이드 돌리면서 앞마당 가져가고 그 다음에 메카닉으로 넘어가면은 상대방도 많이 힘들 수 있다. 갑니다. 맞짱 뜨자. 사내만도 파이어벳은 무섭지. 자 이제부터는 마린 뽑아주면서 마린 사정거리 업그레이드 돌리고 그 다음에 멀티 들어갈게요. 사정거리 일단 드라군이 두 개 딱 나오면서 질럿과 드라군으로 싸워도 막 메딕 두 개나 있기 때문에 뭐 엄청 밀리진 않을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한번 해볼만 할 것 같아. 간다. 그러면서 앞마당 하면 되지 그치? 해볼까? 싸워요. 이게 좁은 입구 좋아요? 좁은 입구 좋아요? 나한테 좋은 입구인데? 치료 어디가? 이러면서 사냐면 빌드가 중요하거든? 아무것도 안 갔네. 게이트를 늘렸어? 아닌가?
딜러 다 녹았죠? 딜러 다 녹았고 점사 마당을 했어요? 아닌데? 마당 아닌데? 마당 하네. 아싸. 아 메딕 마당 없어. 아 미안합니다. 지나갑니다. 아 근데 여기까지만 해도 사내방이 지금 어찌 압박해서 저 못 뚫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만 해줘도 사내방이 뭐 질러 처음에 뽑아서 이득 보려고 했던 거 다 없어진 거야. 그래서 저도 잘 막았고 8배럭으로 애초에 망할 수 있었던 상황을 넘긴 거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합시다. 예. 사정거리로 때리려고 하는데 안 되지? 친구야 안 되지? 잘 안 될 거야. 나 사정거리 돼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 친구야. 와씨.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은 교환이었지. 나쁘지 않은 전략이었고 나쁘지 않은 교환이었어. 일단 이러면서 메카닉 들어가면서 스타포트 띄우고 스타포트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거는 바이오닉 드랍. 일단 바이오닉의 업그레이드는 다 돼있기 때문에 이 바이오닉 드랍을 통해서 한 번 더 상황을 또 조율해보죠. 자 이제 중요한 건 상대방의 테크예요. 누가 봐도 바이오닉을 갔기 때문에 다크템플로 가고 싶거든? 안 가나요? 아, 로보틱스를 갔네요. 이거는 글쎄요 왜 로보틱스를 갔을까? 바이오닉을 봤는데 로보틱스를 가나요 여러분들은? 로보틱스랑 템플러 테크를 동시에 올리면 이해라도 하는데 아 아닌데? 완전 로보틱스만 갔네. 이건 이해가 안 가네요 살짝. 리마스터 지금 기자 간담회 하고 있어서 아무도 몰라요. 묻지 마세요. 이따가 기사 올라오면 그때 볼 거예요. 그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아무도 몰라요.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무도 몰라. 며느리도 몰라.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들. 그니까 마이크 모하임이 안 한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 안 하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 몰라요. 아무도 몰라. 아는 사람이 누가 되겠어. 다 거짓말이야. 지금은 다 거짓말이고 이따가 기사 나오고 그때부터 얘기하는 게 진실이야. 옛날에 그런 프로그램 있지 않았나요? 진실 혹은 거짓 막 해가지고 뭐였지 그게? 그게 뭐지? ET피셜 모아인 며느리도 몰라. 뭔 소리예요 그건. 그 뭔 소리야 그건 또. 내가 그 사람 며느리를 왜 신경씁니까? 뭔 소리야 그것도. 아 서프라이즈에 있는 내용이야? 아 이거 없어버려. 나 봤을 거거든? 그래서 이거 돌아가면 할 수 있나 모르겠네. 마이크 모하임이 초코하임한테 알려줬다고요? 그건 뭔 소리예요? 아니 이상한 사람들 많아. 뭔 드립이야. 초코하임이 왜 나와. 지금 초코하임 먹고 싶네. 자 일단은 아카데미 그리고 테크트리 올리면서 업그레이드 위주의 운영을 들어갈 거고요. 일단 그 전에 중요한 거는 어쨌든 상대방 앞마당 멀티 가져가면서 트리플 들어갔을 거기 때문에 이거 저격하려고 지금 드랍시 띄운 거거든요. 그래서 트리플 저격하고 사내발 들어오는 거 안 무섭잖아요. 네. 자 그래서 이거 잡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리버가 와도 레이스 뽑으면 되는 거고 탱크도 많고 견제 당할 일도 없고 이 트리플 저격하면은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 그러면서 마당 가져가고 그러면서 몰래 벌티까지 기가 막히는데 이겨요. 제가 까불면 너 죽어. 메롱 이거 싸우면 쟤 이깁니다. 사내방 쥐가 이긴다고 생각하는 거야? 점사하면은 메딕 붙어있기 때문에 아파요. 사내방은 개뿔 존나 잘 싸우네.
아니 근데 그래도 드라군 몇 개랑 교환한 거 게이드가 아니냐? 난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죠, 게이드이지. 아무리 생각해도 게이드인 것 같아. 그래서 여기다 자리를 잡으면서 이제부터는 뭐 업그레이드 돌리면서 추가 멀티, 미네랄 멀티 가져가 주면서 운영 들어가면 되는 거고, 그러면서 몰래 멀티 막 해도 되는 거고. 이렇게 운영을 들어가 보면 상대방 결국 로보틱스를 간 게 의미가 없잖아. 어, 그래서 나는 차라리 템플러 가면서, 만약 제가 발칸에 간 걸 봤어도 아비터로 넘어갈 수 있는 템플러가 훨씬 좋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12시도 깨지고 많이 말렸죠. 상대방 옵드라에 지금 아둔도 없어서 질럿 발업도 안 나오고 많이 말렸다. 상대방 많이 안 좋죠 상황이. 그러면 막 이렇게 막 어 이런 거 막 지어놓고 팩토리 늘리면서 천천히 운영을 들어가도 나쁘진 않다. 테란이 좋은 상황이죠. 그 업그레이드도 잘 돌리고 있고, 자, 부족한 게 없죠. 뭐 어떻게 따져보면 부유하게 지금 살고 있어서 이것도 돌리자. 지금 일단은 서킷 브레이커는 미네랄 멀티가 이렇게 힘을 실어주는 맵이기 때문에 항상 이 미네랄 멀티를 이용할 수 있는 벌처를 많이 돌리고 소모해주는 플레이가 필요해요. 항상 필수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자, 압박을 좀 들어가주고 그러면서 팩토리를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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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많이 늘려주면서 이 몰래 멀티 돌리면은 후반 운영까지 제가 업그레이드까지 빨리 돌리고 있기 때문에 나쁠 거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죠. 와고에 마인 10개 나온다는 개구라 썰이 있다고? 존나 때리세요. 네, 존나 때려주세요 그 사람. 아니 재앙이잖아 그 프로토스한테. 아싸 좋아, 아싸 좋아, 아싸 보랑나비 이거 좋은데? 아비터 갖고 근데 중요한 건 뭘 지금 상대방이 뭘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엄청 받았어요. 견제 진짜 많이 받았어. 진짜 이거는 뭐 안 받았다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상황이지. 진짜 많이 받았고 가스가 없네. 가스가 필요한데 가스 멀티 이거 돌려줘. 사내방 트리플까지 돌리고 확장은 잘 늘려놓으셨는데 일단 피해를 받은 게 워낙 많고, 자 제가 뭐 업그레이드도 뒤지는 게 아니라서 이제 터렛을 벌처 대신 터렛을 많이 둘러주면서 리콜에 대한 대비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해봐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터렛을 많이 둘러. 에이에스에 참가 안 하냐고요? 안 합니다. 네. 아 거기는 내가 항상 말하지만 프로게이머들 나가는 데잖아. 나 프로게이머 아니야. 질겜 유저야. 질겜 유저. 아 질겜 유저 나가서 질겜도 못하고 온다니까. 질겜 유저가 얼마나 서러워. 난 질겜 하고 싶은데 질겜을 못해 거기 나가면. 물론 그런 데서 질겜 하는 게 진정한 프로겠 거니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프로죠. 그럼 리콜 각을 안 주면 되잖아 그치. 굳이 뭐 리콜을 맞는다라고 생각을 할 필요 없잖아. 제가 생각할 땐 상대방이 그냥 뭐 버티고
있다가 나올 때 잡아먹는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런 거 같죠? 이 멀티를 사냥 모르고 있기 때문에 뭐 어떤 싸움이 일어나도 괜찮다 뭐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 있을텐데 사냥 방업을 했네요 사냥 신기하네 방업? 방업은 왜 했죠? 마린이 아팠나? 마린이 아파서 방업을 했을 수도 있겠다 그치? 멀티 하나 들어가고 2업 되거든요 곧 있으면 서플 본지 리콜 들어오면 좀 아프긴 한데 굳이 들어오겠나 그지 터렛을 이렇게 둘러놨는데 굳이 할 생각을 안 할 것 같거든 그래서 굳이 리콜에 대한 생각은 안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맞으면 아플 텐데 안 맞으면 되는 거니까 네. 3-3업 바로 돌리고 나가면서 6시 멀티 들어갈게요 근데 6시 멀티 나중에 먹어도 일단 제가 먹어놓은 것도 많고 나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자 병력 위치 확인했고 자 나가면서 EMP 한번 쏘고 올게요 지금은 EMP를 한번 쏘고 생각하자 이렇게 한방 좋았고요 연독 잡고 천천히 오면서 벌처 쭉쭉쭉쭉쭉 눌러주고 뭐죠? 뭐지 이거? 어? 아니 어? 아니 이것 때문에 말렸는데? 저거 저거 뭐예요 여러분들? 아니 나만 이상해? 나만 보여? 이거 왜 아직도 돌아요? 어떻게 딱 찍었는데 아니 뭐야 이거 아니 어떻게 멈춰? 아니 야, 뭐야 왜 안 와? 아니 씨발 언제까지 돌아보자 이 개새끼 진짜 아니 뭐예요 이거는 아니 왜 저래? 이거 내가 이겼나요? 방금? 아 경기.. 아 이거 못 봤어 아이씨 싸우는 걸 못 봤어 아 저 왜 돌아요 자꾸 어? 살짝 어이가 없긴 한데 이쪽 라인 잡고요 제가 만약 이쪽 라인 잡고 이쪽 멀티 깨면은 상대방도 진짜 답이 없거든 그래서 이거 막 리콜 아니면 GT가 없는 것 같아서 저는 네 여기 그냥 깰게요 아아아 이거 큰일났다 그래 진짜 자. 다리 진영이라 상대방 좀 싸운데 아플걸? 스캔 없다 스캔 없네 스캔 없다 아 잘못 싸웠다 아 나 탱크 아씨 아 이거 이 도는 탱크 때문에 뭔가 기분이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게임이 많이 말린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내 멀티까지 들켜버렸고 6시 멀티 안정화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많이 안 좋다 많이 안 좋아 그리고 이게 없네 나 지금 에드원 달린 게 없네
아 뭐야 아 뭐야 아 이거 지나? 아 이거 진짜 지면 안 되는데 이거 다 이긴 건데 아 진짜 아 진짜 아 뭐야 저 탱크 탱크 하나 때문에 내 분위기가 말렸어 자 아니 씨발 아니 돌지 마요 아니 왜 그래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잘하네 상대방 아, 되게 많이 안 좋은 상황으로 시작한 거거든요 상대방이 되게 잘하시네 생각보다 어 뭐야 이 탱크는 게이드? 탱크가 많이 있어야 돼 일단 벌초 한번 돌리고 시간이 필요하니까 벌초 한번 돌리고 다시 200 채워서 또 나가보죠 근데 뭐 자원줄을 제가 막 끊겼긴 해도 먹어 놓은 게 많았었기 때문에 저 먹어 놓은 게 많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진 괜찮은데 이후의 상황을 또 봐야겠죠. 아 씨부랄 시즈 모드를 해볼까 여러분들 시즈 모드? 시즈 모드 하면 풀리겠지? 아 풀렸다 푸는데 도는 거 아니야? 아 다행이네요 아씨 깜짝 놀랐네 아 진짜 스트레스 받아 탱크 하나 득템 아, 뭐야 이거 얘넨 풀고 얘넨 하고 있어 들어오는 거 아니지 거길로 지금이다 지금이야 6시도 잘 돌아가고 추가 발티 좀 바라보면서 지금 잘 싸우면 될 것 같은데 나 뭐하냐? 엄청 못 싸웠네 아 진짜 어렵다 벌처 충원하면서 천천히 가자 저 벌처 충원하면서 천천히 천천히 머리 굴려보자 캐리어는 안 가죠? 캐리어는 뭐야 이거 드랍시 보고 있었어 본진을? 되게 천천히 가면 될 것 같아 지금 급할 게 많이 없잖아요 저도 멀티 사내방과 비슷하게 먹고 있고 뭐 엄청 급한 건 없는 것 같아 내가 벌처만 나오고 이거 벌처 충원되면은 같이 가면 될 것 같아 여기 안 먹었잖아 여기도 안 먹었잖아 저것만 막으면 되는데 어 뭐야 뭐야 베슬 왜 안 와 베슬님 됐다 근데 별로 안 왔는데? 별로 안 왔는데 저 이거 갈게요 그냥 갈게요 이거 추병으로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추병으로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밑에서도 탱크 나오잖아 어? 이걸 못 막나? 내가?
your forces are under attack.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교환을 하면 나는 팩토리 두 개 날아간 게 다거든. 그리고 멀티를 가져갔거든. 그 사내방 멀티를 깨졌거든. 그 사내 병력 다 죽었거든. 이러면 내가 유리한 거 아니야? 내가 유리한 거 아니야? 내가 유리한 거 같은데? 내가 유리하죠? 제가 유리하죠? 뭐야 이거? 이것만 막으면 유리하겠다. 이것만 막으면, 이것만 막으면. 자, SCP 잘 비볐고요. 캐리어 갈만한 돈은 안되잖아. 아비터가 단대요. 리콜만 잘 막으면 되는거 아니야? 이제부터? 이제부터 오늘 리콜만 잘 막으면 되는거 아니야? 뭘 고쳐야 되냐? 뭐가 제일 불타고 있어? 안 고쳐도 되네? 없잖아. 멀티 없는데? 그리고 제가 여기다 SCP 보내서 여기서 멀티 먹으면요 빡치지 않을까? 상대방? 내가 상대방이면 완전 열받을 것 같은데 저기다 멀티 먹으면. 뭐야 이거 터졌네? 이거 하나만 지워주자. SCP 살려왔고 저거를 압박하러 가나? 이걸 들어와요? 진짜 예방 것 같은데 벌쳐 오자. 벌쳐 오자. 진짜 예방 것 같은데 사례가. 벌쳐 오자. 질러 끊어냈고요. 아, 근데 그래도 아 아쉽다. 병력 많이 이득 받고요. 이거 사례가 저기 병력 올라갔기 때문에 또 많이 심어주면서 또 이득 볼 수 있는 거고 이런 거 잡아야 되고 개이득이고. 좋아요. 좋아 좋아. 나쁘지 않은 교환 같아. 저 병력들이랑 저만큼의 병력들이랑 또 교환을 했다는 거는 나쁘지 않은 교환 같아. 나는 좋아요. 지금 좋아. 상황 좋아. 그리고 이 멀티 충분히 깰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미네랄 멀티 먹으면서 가보자. 토스 멀티 하나. 토스 멀티 하나. 둘. 이 멀티 깰 수 있어. 이 멀티는 압박 넣으면 제 거죠 거의.
페란이 이렇게 멀티를 가동하는 게 더 압박일 텐데. 가스 볼트 먹었고 미네랄만 있으면 병력은 나온다. 자, 아 이거 진짜 사내방도 잘해서 뭐 길게 가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사내방이 오른쪽 지금 공격 왼쪽 공격 오잖아요. 저 공격을 좀 보여주면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여기 쳐버리면 상대방도 답이 없거든.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공격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는데 압박만 살짝 한다 뭐 이러면은 저도 빼야죠. 이 소수 병력으로 서로 심리전을 거는 거지. 사내방이 시간이 끌리면 이쪽 두 개 벌티를 다 먹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 저한테 안 좋은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세게 압박을 가고 싶은데 배슬이 없어서 뭐 세게 압박을 못 가는 거고. 배슬 나왔고 이제는 나갈 만하지. 나가서 일단 여기 깨고요. 일단 여기는 압박해야 돼. EMP 한방 쓰면은 이거는 어? 잠깐만요. 어? 어? 됐다. 오지마 제발. 들어올 것 같은데 들어올 것 같은데.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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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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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세요. 아 이거 대박 걸렸다 사내바. 와 미쳤다. 와 와 안돼. 아 진짜 토스는 사기예요. 한 번 잘 싸우면 이렇게 되냐 어떻게 게임이. 와 진짜 여태까지 내가 계속 잘하다가 한 번 잘 싸워서 이렇게 되는 게 어딨어. 아 이게 무슨 게임이야. 아 말도 안 돼 진짜. 씨. 아 병력 살려야 되는데. 아 좆됐다. 와 와 그거 EMP를 못 맞춰서 지네 게임을. 이걸 지네 진짜. 아 EMP 뭐예요. 와 또 나온다 프로토스. 아 진짜 잘했는데 둘 다. 아 잘했는데. 아니 드라군이 가고 있어 왜 이거는. 아 제발 살려줘. 공격오고 싶지 않나? 아 왜 수비 오지네. 아 아, 씨발 이걸 지네. 이걸 지네. 아, 잘 나갔는데. 아, 그거 아. 근데 안 싸울 방법도 없고. 아, 그 스탠 스피드 먹은 게 너무 컸어. 아, 덜쳐 한 부대가 없어졌다라는 거는 아, 진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피해네요, 진짜. 아. 나 이제 그만큼 병력에 모을 자원이 안 되고 시간도 없고. 사내가 그 시간 동안 병력을 또 모을 거 아니야. 아, 그 별초 탱크 돌아가는 것 때문에 진 거 아니야, 이거. 와, 잘하네. 와, 진짜 상황 잘 만들고 플레이 한 건데 잘하네. 또 나온다. 아, 스바 존나 아깝네요, 진짜. 아, 탱크 돈것 때문이야.